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텀스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네,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화된 것을 의미합니다. 인코텀스는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? 11가지, 그죠? 11가지 지금 쭉 세보세요. 11가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몇개 그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배우셨습니까? 두개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우셨죠? 맞습니다. 첫 번째 그룹, 두 번째 그룹. 자, 외울게요. 첫 번째 그룹에는 운송 방식 상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해상을 통해서 혹은 내수로를 통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가 있다라는 거. 그 얘기는 얘네들은 운송 방식 상관없다. 즉 배를 통해서 가든 다시 얘기할게요. 자, 비행기를 통해서 가든 즉 항공기를 통해서 가든 혹은 트럭을 통해서 가든 혹은 철도를 통해서 가든 혹은 얘네 막 섞어서 막그 배까지도 같이 섞어서 막그 복합 운송 해서 가든 즉 단일 복수 운송 방식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 그룹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즉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 즉 해상 그리고 내수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 지금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. 내수로가 뭐지? 갑자기 막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내수로 이렇게 찾으실 것 같아요. 내수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하나 호수나 강을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강호수 이런 데를 통해서 배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걸 내수로 운송이라고 해요. 결국에는 깊은 이 바다뿐만이 아니고 호수, 강 이런 데 운송도 배를 통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로 둔다라는 것이죠. 화면 좀 정리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룹, 이렇게 두 번째 그룹 배우셨고요. 이첫 번째 그룹에 지금 몇개 있습니까? 쫙 세보세요. 네. 총 7개 있습니다. 럭키 세븐. 네, 7가지 그룹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해상 내수로에서는 4가지 그룹이 있습니다. 자, 요 페이지 지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즉, 첫 번째 그룹 7개,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4가지 있다. 숫자만 일단 알고 갈게요. 왜냐면 다른 조건 더 배워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. 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.